2022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보급 트럭을 공격하고 적이 숨은 숲에 불을 지르십시오. 숲은 죽은 적군의 뼈에서 다시 무성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부가 국민들에게 내린 부탁사항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는 미국과 특히 미국, 영국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력하다. 러시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다. 주춤하는 분위기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항공기 작전도 하고 있고 항공기로 맞서고 있고 방공망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즉 러시아 공군기들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교전하고 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러시아가 예상보다 많은 병력과 항공기, 장갑차 등을 잃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부대가 연료와 탄약을 보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이거 치명적인 얘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군수 부대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동 부대 여단에는 군수 지원대대가 한 개밖에 없고 해병대 중요한 기동 부대는 해병대에는 그거마저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 부대가 없으면은 한참 싸우다가 배고파서 싸우지 못합니다. 총알이 없어 못 쏩니다. 러시아는 빠른 승리를 예상했고 이에 따라 충분한 병력 보충을 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네. 생각보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많은 장병들이 죽고 그래서 병력이 추가로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 식량과 탄약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우리는 합참이겠죠. 27일 0시 30분 발 대국민 요청문을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적이 전차 정대를 보았다면 이제 러시아군에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입체 고속 기동전, 공지 기동전, 전격전을 해야 되니까 전차를 앞세우고 신속히 도로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행렬을 봤다면 그 행렬 끝에는 뭐가 있느냐? 연료를 싣고 오는 트럭이 있다. 앞에 전차들은 통과시키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장갑차도 통과시키고 연료, 식량 등을 실은 트럭이 보이면은 그들을 막아라. 도로를 막아라. 나무를 쓰러뜨려라. 그물을 펼쳐라. 연료가 보급되지 않으면은 러시아군은 못 싸운다.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가다가 좀 쉬어서 밥도 먹고 가야 되죠. 그러면 안전하게 적 항공기로부터 발견이 안 되려고 대개 숲으로 들어가죠. 숲으로 들어갔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망설이지 말고 그 숲을 전혀 아까워하지 말고 불을 질러라. 그래서 적군이 타 죽으면 그 죽은 적군의 뼈에서 새로운 숲이 빽빽히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굴삭기가 있다면 저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또랑을 파라. 지금 서울 북쪽으로 휴전선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도로 곳곳에 이렇게 대전차 방해물 있죠. 돌에 위에 시멘트 올라가 있는 거. 인민군 내려오면 그거를 밑에 돌을 탁 하면 도로로 떨어져서 인민군 기갑부대, 기동부대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선 굴삭기로 땅을 파서라도 바로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모든 기동부대는 전차와 장갑차가 기동하는 부대에는 거기에 공병부대가 전투공병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끊어놓다든지 그러면은 이 교량전차라고 하는 게 와서 교량전차는요. 탱크가 있으면 탱크 위에 이렇게 포신이 있고 포탑이 있잖아요. 포. 그런 게 없고 거기에 사막의 다리처럼 이렇게 쭉 접은
사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사다리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쭉 튀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갖고 탁 놓으면 이게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 위로 전차가 지나는 거죠. 교량전차. 그 다음에 뭐 땅을 팠을 때 그걸 메우는 이런 공병부대가 따라가는데, 러시아군은 그게 중복이 안돼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파고 돌을 퍼부어서 기갑부대가 통과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을 봐주십시오. 도로에 이런 표식이 보인다면 제거해 버리십시오. 뭐 물을 부어 닦던, 수지를 부어서, 휘발유를 부어서 지우던, 그것도 안 되면 흙을 덮어서도 메워 버리십시오. 이게 뭐냐? 모든 작전을 하게 되면, 제가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특수전 부대들, 우리로 얘기하면 육군의 특전사, 해군의 UDT, 공군의 CCT, 컴백 컨트롤 팀 같은 팀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적을 딱딱 잡아서 무선으로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진격해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에 가게 되면은 지도를 보고 물론 가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언제 지도 보고 이거랑 대조해 쳤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작 부대들이 이쪽으로 가라는 표시를 도로에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갈림길이 있는 데마다. 그게 바로 이 러시아군이 특작 부대가 해놓은 표시가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발견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나와서 지우고, 지우는 게안 되면 흙이라도 덮어라. 그리고 저기 오는 지문과 보이면은 그 나라는 이제 밀을 많이 하니까 밀집이나 타이어를 쌓아놓고 태워라. 그러면 적군은, 러시아군은 이 마을에서 전투가 저러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당장 진격을 멈춘다. 시간을 끌어라.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군이 온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군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국이 많은 정보를 우크라이나 군에 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모두 싸우도록 이런 부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여간에서는 나토군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에 참전 안 합니다. 대신에 모든 정보를 이번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군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다 공개했고, 러시아가 침공할 거다라는 확신까지 줬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합동참모본부, 총참모부는 싸우고 있고, 러시아 보급 차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의 속도를 돈자시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6.4 베이징 사태 때, 북경 사태 때, 그 민주화 시위 때, 북경대학 학생이 등소평의 지시로 들어오는 인민해방군 전차를 막아섰듯이, 우크라이나의 한 시민이 맨몸으로 러시아 군용 차량을 막아서는 동영상입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HB가 구해갖고 동영상에 트위터에 올린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짧은 30초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친구가 막아서니까 러시아 이 장갑차들이 이걸 밀지 못하고 옆으로 방향을 트니까 또이 친구가 막습니다. 예,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동영상이 퍼지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국방부도 정보가 있습니다. 러시아군 직무 속도는 보급의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군민의 군과 민간의 만강한 정황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한 후, 러시아는 생각보다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영웅심에 경의를 표한다. 그랬습니다. 러시아 군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25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희생자가 따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반대 급부로 적개심이 커지면서 러시아 군을 막아서는 시민들이 나오고 보급부대를 공격합니다.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게릴라전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수렁에 빠지죠.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거를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인가요? 제가 그 우크라이나전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핵이 없는 러시아고, 북한은 핵을 가진 우크라이나인데,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의 핵을 신속히 제거하고 우리 기동부대가 들어가서 북한을 평정하고, 이어서 우리의 보병 군단들이 올라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설명하면서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지금 러시아군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보급 능력을 등한시했습니다. 반대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던 미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보급이 충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국의 보급 부대가 보급을 하다가 여군이 한 명 이라크 사람한테 잡히게 되죠. 또 그걸 구하는 거를 또 미국이 작전을 해서 그걸 방영함으로 해서 또 이라크 미국 국민들의 투쟁심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 보급 부대를 신속히 투입, 충분한 물자를 투입하고 보급 부대를 안전하게 하는 게 이게 작전의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 이제 정권이 바뀌면 우리 국정원이 중심이 돼갖고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대학 김척공 대학생들이 스크럼 짜고 부르고 그리고 안치환 씨가 뭐 건이 이리 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안치환이가 불렀던 광야에서 뜨거운 남대에서 광활한 만주벌판을 그 두 대학 학생들이 부르고 또 다른 대학 학생도 부르면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걸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 군대가 동원됐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미국 정 국방부처럼 이런 자료를 줘서 북한 주민들이 싸우게 해야죠. 근데 이것이 못 막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이 도와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북한 청년들이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러시아 중국군 트럭이 들어오면 마장 후방에 있는 연료 차량을 불태워라 뒤집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우리 군이 들어가서 거꾸로 인민군을 제압하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군수 부대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수도 기계화 사단 11기동 사단 8기동 사단에 있는 여단에는 군수 대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동 여단과 맞먹는 군수 여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기동부인 해병대 1사단에는 여단에는 아예 군수 지원 대대가 없어요. 군수 지원 부대가 있어야만 그래도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가 들어갔을 때 추가 보급을 위해서 우리 해군의 상륙함 전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있어야죠. 예. 그래야 우리가 유사시 통일을 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군 군수부대 능력을 굉장히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총참모부의 부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급트럭을 러시아군 보급트럭을 불태우고 그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숲에 들어가면 숲을 불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이 타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 숲에서는 죽은 러시아군의 뼈로부터 더 무성한 숲이 자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렁에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